광고 대행사 직원에게 물벼락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폭언 녹취록이 공개가 되어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현민 전무의 갑질 논란, 셜록황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 일단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네네네. 언론에서는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갑질 사건으로 많이 언급하는데 이거는 대기업 오너나 그 가족의 갑질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단지 이거를 뭐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느냐 하면 네. 어떤 조직에서나 또는 뭐 그게 기업 오너든 아니든 간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보이는 비매너 또는 무례한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 사실은 이거를 일방적으로 뭐 누군가가 갑질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갑질을 수용한 어른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 동시에 알려주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갑과 을의 또 관계이긴 하긴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에서 계약을 할 때 계약은 동등한 두 상대방이 관계를 맺는데 그거는 마치 한쪽은 갑이 되고 한쪽은 을이 되면서 한쪽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다른 쪽은 일방적으로 그 권력의 희생자가 돼야 된다는 마음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관계를 항상 결정짓는다는 거죠. 그럼 마치 노예가 주인을 모시는 그 관계로서 뭐 심지어는 비즈니스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거기에서 이 권력을 가진 자가 매너 없는 행동을 하게 될 때 그거를 이건 갑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노예들의 합창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일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상대방이 무리한 행동을 했거나 또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하고 우리는 당신과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다 라는 마음으로 만일 비즈니스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노예가 돼도 좋고 내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어리의 수모를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 갑질을 뭐 자연스럽게 하고 심지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더 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결국에는 갑질이라는 거는 돈을 가지고 있고 그 자기가 받는 서비스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갑질을 주로 한다라는 게 어떤 현상에서나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거는 자기는 단지 자기가 받는 서비스나 물건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건데 마치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권력이 없고 무조건 이 끌려가야 되는 또는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내 거를 팔아야 되는데 내 서비스를 파는 게 아니라 내 몸과 영혼을 파는 것처럼 착각하는 상황이 되면 이 사람들이 갑질을 훨씬 더 하기도 하고 또 갑질의 희생자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의 서비스의 가치는 내가 받는 돈이나 그보다 이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이나 인식을 가진다면 저 사람이 자기가 돈을 지불하면서 갑질을 할 때는 그러면 당신은 나의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안 된다.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정당성을 유려시 인식하는 것이 또 필요하죠. 그러니까 돈을 주는 사람은 갑이라고 생각하고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는 사람은 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이런 조인민 전무의 무례한 행동을 허용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갑을은 뭐 대기업 오너나 또는 그 자식들이 처음부터 갑질을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비즈니스 회사와 회사의 관계를 하거나 권력 관계에서 항상 자기가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면 스스로 마치 노예와 같은 주인과 종과의 관계로 스스로를 설정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런 갑질 논란을 더 항상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는 권력을 가졌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또는 권력이 조금 없거나 돈이 조금 없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을 그리고 그걸 또
별로 크게 항의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그 상황이 될 때 우리는 갑질을 당하거나 또는 갑질을 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경험을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수백 년의 역사 동안에 뭐 권력을 가진 자와 또 그 권력을 가지지 못하는 대중이나 민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마치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게 수백 년 동안 또는 심지어는 수천 년 동안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지난 몇십 년 동안 이 사회에서는 과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을 빙자해서 마음대로 대먹지 않는 행동 또는 무례한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맞는가 이런 거에 대한 뭐 사회적인 인식이 좀 더 부각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왜 지금 조현민 이 전모의 갑질 논란이 일어났는가 또는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라는 것을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문화 이렇게 점점 심해지는 문화를 좀 어떻게 하면 좀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우리 사회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갑질과 같은 행동이 문제가 되고 또 그것이 더 많이 일어나는다고 느끼게 되는 것은 갑질 행동이 더 많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이전에는 갑질과 같은 일을 당하거나 그걸 경험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어른의 마음에서 마치 자기가 노예가 된 듯한 마음에서 주인이 지랄 발광을 하듯이 희한한 행동을 하는 거를 어쩔 수 없이 참는다. 더러워도 내가 참고 그 수모를 견딘다. 이런 마음으로 지냈는데 이제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존재의 이유나 또는 자기가 제공하고 있는 일의 가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훨씬 더 요청하게 될 때는 아니 나는 나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준다고 해서 저런 갑질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과거에는 참고 그냥 지나갔던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더 분명하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어른의 마음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한 주인이 좀 더 되어가는 마음이 되니까 너도 주인이고 나도 주인이니까 서로서로 그 부분에서 주인답게 매너 있게 행동하자라는 것을 요청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당신은 예의가 바르지 못한 사람이고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지적을 하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이런 갑질과 유사한 행동에 대한 심지어는 고발이나 또는 인터넷에서 폭로를 하는 이런 일이 더 많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듯이 보이는 미투 현상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인터넷도 활발해지고 이렇게 고발을 해지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번 같이 이제 회사와 회사 관계에서 고발을 그렇죠.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번과 같이 회사와 회사 관계에서 심지어는 자기 회사 직원이 서로 협력하고 일을 하는데 그럴 때 그거를 갑과 을의 계약서라고 됐을 때 그 을의 위치를 또는 을의 마음을 그대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저쪽은 돈을 주는 쪽이니까 권력을 행사하고 우리는 돈을 받는 쪽이니까 우리는 수모를 당해도 된다 라는 마음이 정확하게 을의 마음이자 노예의 마음이거든요. 놀랍게도 저쪽은 돈을 주지만 그 돈은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지불하는 거지 우리가 공짜로 돈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인식을 그 기업에 또 다른 기업의 오너거나 임원들이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런 관계에서 사실은 분명하게 문제 제기를 했겠죠. 그리고 또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그러면 그래야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아마 이 상대방 어려운 상황을 당한 기업은 진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가치를 받는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런 수모를 그래도 받아들이고 그거를 공론화하거나 언급하는 것조차도 참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분들의 비즈니스는 진짜 본인들의 서비스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허접한 서비스를 저 돈을 가진 사람들한테 뭐 날로 제공하거나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아서 연줄로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라는 걸 스스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전에 땅콩 회원과 같은 경우에는 그 박상진 사무장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혔고요. 근데 왜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피해를 당했다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는 좀 피해자의 마음이 좀 심리가 있을까요? 처음에 나서서 자기가 피해를 당했을 때 그 피해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의 피해인지 내가 이걸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판단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특히 그것이 어른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자기가 피해를 입어도 내가 참고 말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기 삶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를 보거나 또는 조금이라도 내가 당한 모욕을 내가 견딜 수 없어 참을 수 없어 하는 분들은 거룩거룩하게 귀족으로 성장하거나 또는 왕족 수준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강한 뭐 자기에 대한 인식이 있지 않고서는 힘들거든요. 아마 조현민 이 전무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이분한테 조금이라도 인상 쓰면서 얼굴을 착 보기만 했어도 당장 불같이 화를 내면서 네가 뭔데 감히 내한테 그래 이런 식으로 할 거거든요. 왜? 본인이 최고로 잘났거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주인의식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대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그런 주인의식을 자기 삶에서 가지기보다는 참고 살아야지 내가 손해를 받더라도 그걸 꼭 참는 것이 내가 착한 사람이야 내가 잘 사는 거야 라고 하는 노예가 되는 교육을 받고 노예가 되는 마음으로 살도록 훈련을 받는 게 대부분의 한국 사회에서 자라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경험이거든. 그러니까 좀 누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게 갑질인지 어떤 건지를 처음에는 파악하기도 힘들어요. 그냥 높은 사람이 또는 저쪽에서 뭐 돈 많은 누군가가 내한테 조금 무리한 짓을 했구나. 근데 뭐 우리가 살면서 무리한 짓을 당하는 게 뭐 흔하게 당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갑질이 뭔고 하소연하는 것조차도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심리 상태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마치 대나무 숲에 가가지고 임금님 키는 뭐 당나귀기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올려놓으니까 많은 분들은 또 자기가 당할 때는 그냥 모르고 당하는데 남이 당했다고 그러면 또 한국 사람들의 심리는 억울하다 그리고 공감하고 대신 나서가지고 이제 이것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같이 울분을 토로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그게 뭐 그렇게까지 심한 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가 참으면 안 돼 이제는 나서야 돼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또 그런 좀 부담감도 있을까요? 자기는 직원이니까. 아 당연하죠. 그게 바로 어뢰의 심리고 노예의 심리라는 거죠. 내가 노예라고 해서 누구 넌 누구의 노예라고 딱 규정을 듣지 않더라도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데 놀랍게도 그 관계 속에서는 항상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위아래 서열을 따지고 그게 분명해야지 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는 심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상적인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받는 그 관계조차 왜곡돼가지고 마치 주인이 종을 부리는 듯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대부분 경우에 오너는 주인이고 직원은 뭐 마치 종이다. 아직도 그와 같은 생각이 구시대적인 사고가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사회생활에서 특히 오너와 직원 이 관계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믿는 분들이 아직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건 아닌데요 억울해서 못 참겠어요 그렇다고 대놓고 하기에는 본인이 이게 맞는지 틀린지 헷갈리니까 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데 익명으로 하소연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리고 자기의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거 사실은 임금님 기는 당나귀기 하면서 대나무에서 대나무 숲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는 삼국시대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무려
15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그 시대의 한국인의 심리와 지금이 아주 면면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나라가 과연 이 현대화된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도 드는 거죠. 혹시 예, 그런 이제 을일 관계가 돼 가는 그런 과정들은 이제 혹시 이해가 됐는데 이렇게 그 사람들 심리적으로 내가 이걸 잘못 알리고 내가 피해자다 이렇게 맞았던 거를 알리게 되면 자기가 직장 잃을 가능성, 무서움, 두려움, 앞으로 내가 이 회사에서 지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다 있는 것도 많아. 당연하죠. 그 얘기를 한번 딱 그 사람 심리로서 그렇게 얘기를 실제로 한번. 이 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갑질에 대해서 폭로를 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하소연할 때도 가장 1차적인 두려움은 이러다가 내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거는 사실 어른 심리라는 것은 항상 피해의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뭐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저항하거나 또는 그 권력의 횡포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받고 위로받는 사례보다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처벌이나 희생자가 되고 또 나중에는 안 좋은 결과를 경험하는 걸 훨씬 더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보게 되거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그 사무장이 이 오너 가족이 원하는 대로 이 사실을 왜곡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지어는 거의 쫓겨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처벌을 지금도 받고 있고 그래서 그 사무장이 뭐 머리에 종량이 나는 그런 끔찍한 신체와 정세까지도 겪었는데 뭐 그 회사에서나 우리 사회에서는 그 사람을 보호해주기는 커녕 그냥 지켜보고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당한 놈만 억울하다라는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을 더 발동시키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불이익을 사람들이 다 아는데 어떻게 권력에 대해서 감히 권력이 횡포를 부리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냐. 네가 잘못했어. 네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너가 처하게 된 거다. 너가 왜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함부로 했냐.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관계없이 어디 감히 라는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 그러면 실제로는 진짜 중요한 피해는 그거를 직접 피해를 당하는 이 당사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 권력이나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거나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말을 한 사람이 더 큰 피해를 입구나. 그럴 때 조용히 있어야 된다. 보고도 못 본 척 하는 거다. 그것이 잘 살아가는 길이다. 라는 것을 전 국민들이 체계적으로 학습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아주 놀라운 우민화 정책. 국민들을 바보로 만든 권력이 침묵하는 이 사람들 노예를 만드는 아주 체계적이기보다는 이건 비체계적인 사회와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사람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폭군 옆에 충신을 기대하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가 하지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기대하면 그거는 자기는 살고 네가 죽으라는 그 아주 갑질보다 더 나쁜 마음이죠.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중요한 거는 그런 이슈가 드러났을 때 누가 고발을 하고 누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이나 이 사회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 곳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모든 국민들이 알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요, 네. 사실은 이런 갑질을 없애기 위해서 뭐 법적인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내세우는데 그거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욱더 횡포를 부릴 수 있는 또 다른 토대를 만들어줘요. 왜요?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도 관계는 또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과 작은 권력을 가진 사람, 돈으로서의 권력을 가진 사람과 법적이나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 해서 또 갑을이 나눠지거든요.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은 돈을 권력을 가진 사람보다 갑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뭐 돈을 엄청 많이 가진 사람은 또 법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 위에 또 갑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으로서 처벌을 한다고 그러면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그거보다 작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자 봐 네가 조금 권력을 가졌다고 함부로 까불면 당하는 거 맞지? 자 네가 돈을 제대로 평소에 더 잘 써 이렇게 하는 경고가 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그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또는 그들의 권력에 더 내가 부응하는 어른의 마음을 그때그때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권력을 가지기 요구 노력하거나 더 많은 돈을 가지는 것이 유일하게 살 길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 더 그런 걸 부각시켜주는 그렇죠. 그래서 법을 통해서 이 갑질을 처벌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횡포를 정당화시키는 길이 되지 갑질이 근절되지가 않고요. 진짜 갑질을 근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권력에 대해서 특히 부당한 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그것을 고발하는 사람이 그걸 함으로써 훨씬 그 사람이 많은 잠재적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보다 더 많은 보상을 얻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보여주게 될 때 사람들은 갑질과 같은 그런 매너 없는 행동 또는 무작정 발휘하는 권력의 횡포에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방법들이 그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알리면서 얻었다. 그건 가장 간단하게 이번에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경우에는 이 회사에서 뭐 권력을 행사하고 또 그것이 오너의 자녀이기 때문에 전무도 됐고 또 뭐 같이 일하는 다른 기업에 이런 갑질을 했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조현민 전무가 이 대한항공에 있는 한은 이 다른 회사가 이 회사하고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사회가 뚜렷이 보여주거나 또는 정부에서는 이런 오너 가족이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불명예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 항공사 이름을 대한항공이라고 하지 말고 갑질항공이라고 바꾸도록 한다든지 이런 변화를 하지 않으면 비즈니스를 못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오너뿐만 아니라 그 조직은 전체가 그 조현민 전무가 그 조직에 있는 것을 허용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 다른 누구가 또 그와 비슷한 일을 하게 될 때 자기가 그 행동을 함으로써 이 조직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하겠어요?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도 본인이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때 감옥에 가게 되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뭐 대통령 5년 하면서 권력을 행사하면 그 다음에는 20몇 년 이상 감옥에 있게 된다는 걸 알게 될 때는 두 분 다시 그런 행위를 안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된다는 거죠. 미투 같은 거네요. 그렇죠. 미투처럼 문제 제기해주고 같이 힘실어주고. 그렇죠. 그런데 뭐 미투도 사실은 그 과정에서 많은 왜곡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결국에 남는 거는 이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는 미투 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결국에는 피해를 입어요. 그렇군요. 네, 지금은 안 입는 것처럼 아직까지만은 결국에 피해를 입어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결국에 살아남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은 결국에 살아남아요. 그리고 권력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흉내만 내고 처벌받는 흉내만 당하고 말아요. 그래놓고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는데 우리는 결코 이걸 잊지 말고 피해를 당한 사람 특히 대한항공에서 지난번 땅콩 해양 사건에서 이 피해를 당한 사람이 어떻게 피해를 당했고 그것이 어떻게 보상이 됐는가 그 보상이 되지 않았을 때는 대한항공은 진짜 운항 정지든 기업이 실제로 이 비즈니스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갔다면 그것에 대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아직도 본인이 그 억울한 피해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까요? 그리고 그 동생이라고 하는 조현민 전무의 경우에 그런 행동이 뭐 지금까지 주로 사내 내부에서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유지되었을까요? 라고 한다면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심지어는 지난번 언니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결국에는 우리 사회 전체가 아주 우아하게 뭐 폭풍을 피해가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줬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사법부가 그렇게 하도록 도와준 것도 있을 테고 우리 정부가 그걸 하도록 도와준 것도 있을 테고 그랬을 때 뭐 정부나 사법부는 결국에는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사건을 처리했지 진짜 갑질을 부리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들이 뚜렷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이 문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항공 내부에서 직원들에 대해서 뭐 2차 피해를 만들고 하는 거는 그 조직 자체의 문화가 갑질이 기본적으로 당연하고 권력이 마음대로 횡포를 부릴 수 있는 조직 문화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권력을 마음대로 부리고 심지어는 권력을 누가 행사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을 때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라고 하면서 촛불을 들고 나갔고 그것이 제대로 된 사람에 의해서 제대로 된 권력이 행사되기를 요구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대한항공이라는 조직 내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면 그거는 개인 사기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외부의 권력이 사기업에 대해서 개입하기는 힘들어. 그러면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본인들이 이 회사에서 본인들이 자기의 능력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부심으로 사느냐 아니면 나는 이 조직에서 일하는 노예고 또 사기업이 이야기하니까 사노비의 마음으로 사느냐 나는 그 질문을 그 직원들이 던지고 그랬을 때 과감하게 나는 이 갑질을 참을 수 없다 하고 사표를 쓸 수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아마 100명 중에 한 명도 있기 힘들 거예요. 나는 노예 취급을 받더라도 좋으니까 월급 잘 주고 더 많이 주면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살거든요. 그거는 실제로 협력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거기에서 달라지기가 힘들어요. 괜히 나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돼서 우리 회사가 힘들어지면 내가 받는 월급이 적어질 테고 내가 이 회사에서 붙어있는 게 힘들어지니까 그냥 내가 그 수모와 그 고통을 참고 지내도록 하지요. 그거는 결국에는 어른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가 그렇게 되는 한은 갑질을 하는 거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주변 사람들도 소극적이게 될 수밖에 없네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비겁하다고 욕할 수도 없고 욕하면 안 돼요 사실.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 스스로가 주인된 마음으로 살 수 있을 때 그리고 돈의 노예가 아니고 누군가가 나에게 돈만 주기만 하면 어떤 더러운 짓도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살 거냐 아니면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살느냐 그 어느 쪽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사느냐를 자기한테 물어봐야죠. 그럴 때 나는 돈만 주면 무슨 짓인데 잘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라면 갑질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는 그거는 노예들의 합창 수준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갑질을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비난한다고 해서 그거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거는 진짜 노예들의 합창이에요. 그렇지만은 갑질을 한 그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리더 역할을 하는 임원이나 또 그 높으신 분들이 갑질을 했을 때는 본인이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우리 회사는 이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라 각자 구성원들이 만들어가는 회사라는 것을 적어도 주인이 당신이 돈이 많다고 주인이 아니라 나는 마음으로 이 회사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돈 많은 주인한테 꼭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밑에 사람들도 서로 으쌰으쌰하고 서로 같이 하는 것도 또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고 그게 필요해요. 네.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조현민 전무의 경우에는 사내에서 다른 직원들한테 엄청나게 비매너
적인 행동, 무례한 행동을 아주 일상화된 형태로 많이 했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이번에 그것이 녹음된 파일까지도 공개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조직 내에 있었던 사람들은 노예의 마음으로 그 주인의 행포를 그냥 무작정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이분에 공개한 것이지, 실제로 조현민 전무가 그 조직 내에서 이 제대로 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지 못했다는 자기 반성도 필요하다는 거죠. 제대로 된 리더를 가지기 위해서는요, 그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해요. 제대로 된 대통령을 가지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그 추운 겨울날 이 벌벌 떨어야 됐고, 감기도 걸려야 됐고, 거의 죽음에 가까운 상황에 가기도 했던 거는, 그거는 희생 없이 우리가 원하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글은 제보자가 언론에 보낸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글의 일부분입니다. 이미 내부에서는 익숙한 회사 생활의 일부분입니다. 보도가 화제가 된 이후 회사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어설프게 같이 동참해달라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이 있고 지켜야 할 것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지만 사람 대접 못 받으며 일하는 게 그 알량한 돈 몇 푼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겁도 납니다. 그래서 박창진 사무장 보면서 힘을 냅니다. 후회는 안 하렵니다.